아이들이 다퉜을 때 회복, 화해시키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요 키워드만 적어 놓으세요. 회복적 서클. 회복적 서클. 제목만 첨부하겠습니다. 여학생 회복적 서클이라는 중재 혹은 화해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저는 반사놀이라고 불러요. 화가 난 다툼이 있었던 두 여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서로 굉장히 친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모범생이었고. 근데 그두 아이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은 아니지만 영어 선생으로서 비는 시간, 두 시간이 연달아 비었을 때그 담임, 교과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공부를 할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해 중재를 시켜주려니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두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두 시간을 잡고 영어 교과실에서 애들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얘기 나눈 건 아무것도 없고 그두 아이의 대화를 릴레이 해준 것만 한 거예요. 아, 너는 그랬니? 아, 그랬구나. 얘는 이랬다니 너는 너는 어땠니? 너는 이랬다니 어땠니? 이게 회복적 서클이라고 해요. 서로. 근데 이렇게 왜두 시간이 비어야 되냐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매듭이 확 풀려버릴지 잘알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그것만 해줬어요. 아, 너,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에 꼬인 거잖아. 근데 그 꼬인 부분을 찾아서 자기들 스스로 풀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회복적 서클입니다. 여기 가셔서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 애 둘이 투닥투닥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즉시 개입을 해서 두 아이를 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는데 밀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넘어질 뻔해서 넘어질 갑자기 뻔했어.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밀었죠. 너가 네.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네.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진지 보여줄래 한번? 자, 느낌 오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별거 없죠? 받아서 전달해지고, 받아서 전달해지는 거야. 이게 회복의 최고 좋아요.